이제 스쿼트는 바의 기준에서 수직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. 누구한테 어부바를 해봐. 어부바는 어떻게 돼요? 여러분들 자세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. 왜냐? 왜냐? 어부바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. 근데 누가 목마를 태워주고 서 있는단 말이에요. 그쵸? 그게 얘기인즉슨 로우바는 무게가 하이바보다 내려갔기 때문에, 무게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체를 기울여야 돼요. 기울인 상태에서 바가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폴더식으로 상체가 굳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상태면 후면사슬과 우리 대개는 둥근에 가장 큰 부하를 많이 갖고, 지금 보면 하이바는 이런 식으로 힙의 각도가 크지만 로우바는 작기 때문에 힙 드라이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, 실질적으로는 운동단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습관 중에 하나지만, 뭐 역도 선수들은 그럼 하이바예요? 그분들은 그 하이바의 움직임 자체에서 이제 결과를 내시는 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하이바의 자세를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, 실질적으로는 근력 운동하실 때는 로우바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파워리프팅들이 다 로우바를 하는 거예요. 일단 견갑골에 이 좌의 무릎 위치를 보여줄게요. 이리 와봐. 잘 보세요. 요것은 기본적으로 하이바예요.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. 오케이? 그래서 이제 몸이 수직으로 서야 되지만 로우바는 이 아래쪽이에요. 보입니까? 보여 안 보여요? 자, 이 상태에서 팔이 잡는 것은 넓게 잡아도 되고요. 원래 직각으로 잡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게 견갑골과 그리고 바가 이제 물리는 그 자세로 잡아주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아요. 유연성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. 이 상태에서 견갑골을 후인을 해준 상태에서 꽉 잡고요. 그대로 수직해요. 바가 수직으로 내려옵니다. 수직으로. 보세요. 자, 수직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. 업! 힙드라이브 업. 다시 내려와서 힙드라이브 업. 키 180이요. 180에 83kg.